여러분은 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 미국에서 어느 한 여직원이 핫도그 가게에서 알바를 하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팁으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순전히 직원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을까요? 아니면 5달러짜리 핫도그 대신에 다른 걸판 걸까요? 핫도그 가게에서 차를 팔았나? 안녕하세요.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 장사 권프로입니다. 오늘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혹시 남성분이 남성에게 팁을 받은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여성분이 여성에게 팁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팁 문화는 사실 남자가 여성에 주는 그런 팁 문화가 보통이었죠. 유흥업소나 기타 뭐 여자든 남자든 성을 상품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팁. 사실 그 팁이 우리나라 팁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웨이터들은 남자에게서 팁을 좀 받죠. 이빨도 잘 까고 뭐 비위도 잘 맞춰주고 하면 말이죠. 그런데 보통은 이성에게 팁을 주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이진 않죠. 보통 음식점에서는 팁이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요. 고급 식당이나 이런 데서만 팁이 나올 뿐이죠. 외국 사례를 보면 이팁 문화가 굉장히 정착이 잘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미국 같은 사례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팁이 당연시 되는 곳이 식당이나 뭐 택시, 기타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는 곳들이에요. 팁을 안 주면 오히려 무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팁 문화를 반대하는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그런 단체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어요. 어느 한 미국인이 올린 글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그분은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올린 글이 "나는 정형외과 의사인데 왜 나에게는 팁을 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참 웃기죠. 그리고 뉴스 기사를 봤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글린 뭐였더라? 어쨌든 브랜드 158이라는 레스토랑에서는 아예 노팁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기사까지 나갔었고요. 이 외에도 노팁 문화는 점점 미국 내에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주도 엄청나게 많고 그 주마다 다 법이 다릅니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1991년 이후에 줄곧 2.13달러에 머물고 있어요. 이렇게 2.13달러만 주는 주가 무려 24개나 됩니다. 2.13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주마다 극심한 차이를 보고 있는데, 또 어떤 주는 15달러까지 최저임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고 하니까 최저임금이 지역 상관없이 8,350원인가? 8,35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미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고 또 직종마다 최저임금이 다 달라요.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임금제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약 2.13달러의 최저임금만 받는다면 이분들은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핫도그 가게에서 1,000만 원의 팁을 받은 그 여직원은 그 여직원의 외모와 서비스에 반한 어느 한 남자분이 팁을 건네면서 고백을 했고, 그 뒤로 결혼까지 뭐 이랬으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사실은 어느 한 유튜버가 건넨 팁이었어요. 실험을 위해 준 거였죠. 반응을 촬영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실제로 그 돈을 주긴 줬습니다. 다시 돌려받지 않았어요. 미국 유명 유튜버 중에 미스터 비스터라고 개갑부 유튜버가 한명 있는데, 이분의 컨텐츠가 평소 일반인들에게 큰 금액의 팁을 주고 반응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한번 안 올려나? 구독자도 9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1,000만 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나저나 난 언제 일만 유튜버 되냐? 실험 카메라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분도 아무나 붙잡고 팁을 이렇게 많이 주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그 직원에게 감동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우리나라에서 팁을 건네려다가 거두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팁이라는 문화가 잘 정착이 되지 않았기도 하고 오히려 오해를 살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건네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 미용실에서도 머리를 감겨주는 태국 여직원의 서비스가 너무나 황홀해서 팁을 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못 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도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같은 미용실에서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꼭 줘야지 하고 갔더니 이미 고국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여자가 여자에게 받는 팁에 대해서는 제 와이프가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한 여성분이, 이분이 알고 봤더니 유명 프로 배구 선수더라고요. 돈만 원을 건네면서 "언니 너무 친절하셔서 드리고 싶어요" 하며 정중히 건네
낸 팁이었어요. 와이프를 알바로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 또한 중년의 남성으로부터 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분은. 그런데 꼭 팁을 주고 싶은 그런 진정성을 느꼈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셨죠. 이거 제 자랑 아닙니다. 깔때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손님에게 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당연한 서비스와 먹을거리,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고 지불받는 금액인데 왜 손님들은 그 이외에 팁을 주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성을 파는 사람들도 아닌데 말이죠. 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다분히 의도된 행동과 말이 나오기 마련인데, 내가 어디 가서 팁을 주고 싶을 때를 상기를 해보면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느낌이 올 거예요. 제가 미용실에서 팁을 주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왜 나는 그 직원에게 팁을 주고 싶었을까? 친절해서? 아니면 미소가 너무 상냥해서?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부담 없이 언제든 나를 맞아주는 응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팁은 주고 싶은 사람도 진정성 있게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고, 받는 사람 역시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진정한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러려면 손님에게 좀 더 친근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저 편안한 방식의 응대라면 직접 손님이 저한테 팁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나마 이미 나에게 팁을 주진 않았을까요? 전 오늘도 마음속으로 팁을 받길 바라면서 가게로 출근을 합니다. 이상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 장사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팁 받으세요.